송은재 TV 시작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이 있고 난 다음에 공식적으로 이 발표를 한 것은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메시지로 냈죠. SNS를 통해서. 그 메시지, 짧은 메시지 안에 뭐 지지층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또 홍준표에 대해서, 또 자신의 앞날 정치적인 계획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밝혔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어지럼증, 이렇게 아프다라는 이 소식만 알려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대위와의 이 오찬 초청을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 지금 너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정중하게 불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이 사양을 한 것이다. 뭐 이런 사실만 알려졌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죠. 김경률이 한 언론에 나와서 이 한동훈과 또 윤석열 대통령의 초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월요일 날 오찬을 하면서 오찬 계획을 이야기를 하면서 금요일 날 전화해서 할 수가 있느냐. 한동훈이 뭐 아무리 이 백수지만 또 한동훈의 이 거취를 놓고 이렇게 대통령과의 오찬 이런 문제를 놓고 비대위원들 사이에 이렇게 단체 이 톡이 있는데 거기에서 뭐 이런저런 말이 오갔다 뭐 이런 것들을 밝혔습니다. 김경률이. 그래서 제가 김경률이 뭘 안다고, 이게 지금 말을 옮길 때 언제나 왜곡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기 생각이 얼마만큼 들어가느냐. 자기 생각이 지금 뭐 거의 다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다 지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둘씩 모두 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주에 비대위원들과 만났고 비대위원들과 이렇게 이 단톡방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느냐, 김경률이 왜 저런 이야기를 했느냐, 지금 이번 주에 또 한동훈 위원장의 일정이 뭐냐가 모두 드러났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한동훈 위원장이 전 비대위원들과 모두 모여서 만찬을 했습니다. 물론 건강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이 만찬을 하면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전당대회가 열리게 되면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냐, 한동훈 위원장이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 다음 이제 뭐 한동안 이렇게 측거를 해야 될 텐데 한동훈 위원장이 자기가 과거에 검사 시절에도 좌천된 적이 여러 번 있다. 네 번 좌천이 됐죠. 이런 시간에 익숙하다. 정치적인 이 공백기에 내공을 쌓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참석자들이 이번에 의석수는 상당히 아쉽지만 득표율은 아쉬운 수준은 아니다. 이 득표율은 말씀드렸다시피 5%포인트죠. 4년 전 지난 총선 때는 9%포인트 차이였습니다. 이 득표율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뭐 의석수는 여전히 뭐 70석이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그나마 선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득담을 나누기도 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자신을 수행해 주었던 사람들 또 당직자들과 만찬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김경률이 뭐 비대위원들 그 단톡방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왔다라고 했는데 구자룡이죠. 구자룡 전 비대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확인을 했습니다. 단톡방에서 별 말 나눈 것 없다. 지금 뭐 대통령실과 이 초청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떻게 돼 가느냐. 누가 묻고 잘 모른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밖에 없었다. 그걸 지금 김경률이 이야기한 것이다. 한동훈이 김경률과 거리를 두는 것이 맞고요. 이 한동훈이 사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동훈이 지난 총선을 이끌면서 공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천을 받은 사람 누구도 한동훈 때문에 공천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정치사에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공천이 잘 됐건 잘못됐건 민주당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런데 공천권자가 한동훈이었는데 지금 뭐 당선자, 낙선자 누구나 한동훈 때문에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됐다. 한동훈 때문에 낙선했다. 낙선했다 이야기는 있어도 한동훈 덕이다라고 말하는 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참
정치사에 없는 경우입니다. 사심은 없었습니다. 뭐 더러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총선에서 총선에 패한 원인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또 총선에서 이 한동훈이 검사였기 때문에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검사하니까 그 버릇에 젖어 있어서 좀 문제가 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 공개를 굉장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세 분석에 대해서 여의도 연구원에서 조사하는 것을 지금 후보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인색했고 이 정보를 한동훈 혼자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판세 분석이 좋지 않은 적이 더 많았다라는 것도 이유가 될 겁니다. 이게 이제 검사 스타일입니다. 또 하나는 한동훈이 인터뷰도 하고 했지만 이 언론에 또 요즘은 뭐 유튜브 각종 방송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굉장히 절제를 했습니다. 이것도 특수부 검사 출신의 어떤 굉장히 정보를 관리하는 이게 과연 유리한 것이었느냐 불리한 것이었느냐 라는 것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정치에서는 유리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한동훈이 지난주에 이 비대위원들과 만찬을 했다. 건강은 물론 좋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또 이 당직자들과 만찬을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통해서 윤재옥을 통해서 이 월요일 오찬을 초청을 했는데 한동훈이 정중하게 사양을 했다. 한동훈이 사양하는 것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월요일 대통령 오찬에 금요일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건 김경률이 뭘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의 일정은 이건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입니다. 그 일의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 대통령이 그렇게 초청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한동훈이 개인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윤석열 대통령의 이 초청에 건강상을 이유로 사양한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한동훈 개인적인 스타일을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이 총선 과정에서의 그런 또 긴장과 화해 뭐 이런 관계에서 한동훈 위원장 자신의 입장을 비친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걸 이제 그러면 윤 대통령을 안 만날 것이냐? 정치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지금 만나는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한동훈에게 불리하고 한동훈이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언제나 이 정치인들 만나서 조언을 구할 때 조언을 해줄 때도 있고 또 조언을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정치적 조언이 맞아떨어지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친밀도가 있어야 합니다. 잘 믿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다 자기 계산, 자기 판단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그 분야에 대해서 그 조언하는 분야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전문적이고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또 그렇다 하더라도 이 바둑으로 비교를 해보면요. 바둑을 직접 두는 사람보다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이 절대로 정확하게 보지 못합니다. 직접 두는 사람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기 목숨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걸고 바둑을 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정확하고 가장 정밀하죠. 그래서 이 조언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 조언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언론의 기능일 뿐이다. 그래서 개인적인 조언은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 일은 지금 풀어야 합니다. 뭐 왜 풀어야 하는지는 윤석열 한동훈 케미가 왜 부활해야 하는지는 이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걸 지금 누가 할 수 있느냐? 정진석 비서실장이 할 수 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 일을 하는데 적임자입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 정치에 있어서 특히 비서실장이라든지 당에 있어서 이 중요한 핵심적인 인물들 사이를 중재할 경우에 좋은 의미의 거짓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에서 저 말하는 이런 경우들. 이게 일이 잘 풀리면 공신입니다. 그런데 잘 풀리지 않으면 책임을 다 덮었어야 합니다. 뭐 여기 와서 이 말하고 저기 와서 저 말하고 거짓말 했지 않나. 이 사이를 더 헝클어 놓았다.
갈등을 더 키웠다. 이 책임을 다 덮어쓰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일을 해야 할 사람은 해야 합니다. 참 그래서 이 정치적인 제가 언론을 넘어서는 개인적인 이런 조언 이런 것은 또 자제하는 편입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왜 적임자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2년이 돼 갑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이게 지금 가석방이 될 수 있느냐? 법무부에서 허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석방 심사에서. 뭐 7월이면 석방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처가 부분, 김건희 여사나 이런 부분을 비롯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금 소위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언론 이외에 개인적으로 또 이런 관계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처가 부분과 관련해서 직언을 할 수 있는 아마 거의 손꼽으라면 정진석이 가장 이 앞자리에 있을 겁니다. 이게 대통령이 2년이 지나고 나면 대통령이 뭘 좋아하고 싫어하고 2년 아니라 6개월이 지나면 다 압니다. 이제 대통령 주변에서는. 특히 김건희 여사나 이 처가에 관계되는 부분은 뭐 대통령이 그 말을 잘 듣는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누구나 부담스러운 대목입니다. 사생활과 관계가 되는 부분이고 이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정진석 실장이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주에 만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비대위 초청을. 뭐 오늘 윤 대통령과 이재명이 그 양자회담을 하는 것은 오늘 그 사전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정무수석과 이재명 비서실장과 가졌는데 일정도 아직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 뭐 의제 논의를 했고 국정 현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이야기한다라는 것이고 이재명은 이제 뭐 25만 원 살포하는 것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뭐 횡재세를 또 논의를 하자. 은행이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세금을 더 뜯어내자 뭐 이런 식입니다. 거의 뭐 이게 지금 공산당인지 뭐 사회주의 당인지 뭐 이런 식이죠.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런 주장 저런 주장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에서 국회의장 원내대표를 뽑아야 하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한 충성 경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뭐 굳이 협치가 필요하냐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는 와중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가급적이면 빨리 만나는 것이 좋고 한동훈 위원장도 개인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걸 미루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이걸 미루게 되면 이제는 지난 총선 100일 동안은 이게 총선 국면이고 해서 굉장히 뭐 전쟁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사이를 이간질하는 이런 것들이 이런 목소리들이 크게 터져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개인적인 관계, 정치적인 관계 어디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지금 뭐 당장 김경률을 비롯해서 이런 언론의 이야기도 터져 나오게 되고 지난주에 비대위원들과 만찬을 한 소식도 다 공개가 되고 비대위원들끼리 단톡방에서 나눈 대화도 이제 다 공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번 주에 한동훈 위원장의 일정도 공개가 되는 것이죠. 이런 많은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저는 뭐 개인적인 것에는 크게 관심은 없습니다. 정치적인 것에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개인적인 관계도 관심을 끌지만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것입니다. 이 지지층이 또 많은 합리적인 국민들이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에 대해서 지지가 모이고 있는 것은 새로운 정치입니다. 우리 정치판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지층이 여전히 모여 있는 것이고 뭐 여전히 윤석열 정부의 성공 거기에 따라서 보수 정권 재창출입니다. 그런 요구에 부합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는 한동훈 위원장도 이게 길어지면 정치적으로 또 개인적으로도 한동훈 위원장에게 전혀 유리하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한동훈 위원장이 차기 대권주자로서 이번 뭐 전당대회에 출마할지 안 할지는 아직도 많은 변수들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자기 대권주자로서 3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가져갈 것이냐. 이건 정말 복잡한 함수관계가 있고 이걸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한동훈 정치의 성공 여부가 판가름이 됩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도 큰 요인이 될 겁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내느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는 많은 경험과 경륜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생각 또는 뭐 혁신적인 생각 이런 게 정치에서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들으는 정말 묵은 생강처럼 이 경륜이 필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앞으로 3년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관계 설정을 해 나가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경륜이 필요한 대목이고 그 부분을 국민의힘 지지층, 당원,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민들이 이번 주 이걸 한동훈이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초청을 했습니다. 한동훈이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 대목에서 그래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를 보거나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부분을 가장 잘 풀어낼 수 있는 적임자다. 정진석의 첫 작품을 한번 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